오늘은 기본적인 음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선, 세 번째 프렛을 3번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솔음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1번 선, 첫 번째 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누르면 파음이 나옵니다. 자, 손가락을 뗀 상태로 치시면 미음이 나옵니다. 자, 손가락을 뗀 거를 개방현이라고 그러고 개방현에서 나오는 음을 개방음이라고 합니다. 자, 3프렛 음은 솔, 1프렛 음은 파, 개방음은 미. 자, 그다음에 2번 선 3프렛 음은 레, 1프렛 도, 개방음 시, 3번 선 2프렛 라, 개방음 솔, 4번 선 3프렛, 파, 2프렛, 미, 개방음, 레, 5번 선 3프렛, 도, 2프렛, 시, 개방음, 라, 6번 선 3프렛, 솔, 1프렛, 파, 개방음, 그래서 기본적인 위치를 완전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순서대로. 자, 이거는 눈으로 보시기만 해서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입으로 제가 한 것처럼 개 이름을 입으로 불러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쭉 해보겠습니다.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자, 익숙해지실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이 순서대로 잘 되면 반대 순서로도 해보셔야 됩니다.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자, 그래서 왕복으로 음계를 연습하시고요. 완벽하게 이걸 외워 놓으셔야지 기타 배우실 때 아주 편하게 배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손가락 위치가 프렛의 이 음세에 가까운 위치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 누르시면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정확한 위치를 누르는 연습을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외워졌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자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이걸 정말 자료 위치를 완벽하게 외웠는지 아니면 좀잘못 외웠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옥타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연습이냐면 가장 낮은 음에서 미를 한번 치셨잖아요. 6번 선 개방음이 미죠. 그러면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미를 그다음에 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가장 낮은 파를 치시고, 옥타브 위에 있는 파, 또 낮은 솔, 옥타브 위에 있는 솔, 또 라,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도, 그다음에 레, 그다음에 미, 또 아주 높은 미,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본인이 잘 외웠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냐면, 일단은 높낮이는 다르더라도 이름이 같잖아요. 미면 미. 그럼 소리를 이렇게 겹치게 쳐보시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거의 같은 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엉뚱한 음을 치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금방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음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고 음을 빨리 찾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습이 되면 이제 반대로도 연습하셔야 돼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한 옥타브씩 낮춰가는 연습. 자, 높은 솔을 먼저 치시고, 그다음에 낮은 솔, 그다음에 또 파, 파, 그다음에 미, 그다음에 레,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라, 솔, 그다음에 파, 미.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음계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음계를 한번 왕복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 이 연습도 충분히 연습되시면 항상 이제 소리 크기는 일정하게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리를 어떤 소리는 크게 나고 어떤 소리는 작게 나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일정한 크기로 속도도 일정하게 뭐 어떤 부분에서는 빨리 쳤다가 어떤 부분은 느리게 쳤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이 잘 되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박자기 사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박자기를 틀어놓고 박자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하실 때는 박자기를 틀어놓고 너무 바로 빨리 연습하시면 박자를 맞추기가 힘드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느끼시고 속도가 익숙해지실 때까지 조금 들으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네, 옥타브 연습. 자, 반대로. 이것으로 음자리 연습 강의를 마치겠습니다.